박사는 뭐 박사학위를 받은지도 꽤 됐고 막 여기저기 다른 기회에 본인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을 발표한 적이 많아서 그걸 또 하기가 좀 그렇고 또 최근에 나온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이 갖고 있는 여러 한계점들을 인식을 하고 그런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. 이상으로 네 분의 학술 발표를 마치고 일단 잠깐 좀 쉬었다가 종합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종합 토론은 저희 그 행정학과의 변창 교수님께서 맡아 주시기로 했습니다. 잠깐 휴식했다가 한 10분만 휴식했다가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부터 그 앞서 발표 한 네 분의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토론해가겠습니다. 그 아까 우리 타회를 보신 그러다 보니까 논문 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구성을 하다 보니까 분야가 굉장히 좀 넓어졌어요.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동산에서 시작한 분들이 행정이나 또는 도시계획이나 또는 이제 다른 이제 정책 여러 분야로 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. 자, 우리 지금 그 워낙 장소가 넓어서 앞에서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좀 더 서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오늘 저 토론 사회를 맡은 변창훈입니다.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합니다. 오늘 그 저희 그 도시부동산 포럼이요. 저는 상당히 좀 제 감개가 무량한데 지금부터 10년 전에 저는 그 지금 이제 서울연구원이랑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있다가 처음으로 대학으로 옮긴 데가 바로 이게 세종대학교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제가 첫 그 보직으로 맡은 이 부동산 경영학과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우리 대학의 김용창 교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대학교의 부동산 자산 경영학과의 이제 학과장으로 계시면서 이제 일기로 계셨고 그러면서 이 대학과의 첫 교수로 오게 됐고요. 그래서 오늘 우리 토론회가요. 제가 이제 사회에 오게 된 게 뭐 우연한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가나다도 제일 빠른데 우리 김용창 교수님을 우선 이제 소개하겠습니다. 김용창 교수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종대학교의 부동산학과가 처음 만들어진 이 뿌리를 만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부동산 경영학과에 계시다가 제가 이제 또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산업대학원 교수님으로 이렇게 모셨더니 워낙 또 역량이 좋으셔서 지금 이제 서울대 지리학과에 학과장이시죠. 학과장으로 가셔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. 김용창 교수님 모시겠습니다. 오늘 토론보다도 이렇게 사회하고 옛날 얘기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개 드릴 분은 이제 이상영 교수님이신데요. 사실 저는 이렇게 제가 처음에 이제 왔을 때 교수라고는 달랑 이제 한 명이지 않습니까? 저 혼자인데 우리 이제 김용창 교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문가의 사계의 전문가를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어느 분을 모실까 해서 제가 도움을 처음 받은 분이 우리 저 이상영 교수님이신데요. 그 당시에 부동산 114의 대표로 계셨거든요. 저는 이제 학부에서부터 저 선배님으로 옛날부터 또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아우 잘됐다. 제가 마침 학교로 왔으니까 좀 도와주시라 해서 우리 그 당시에 이제 경영 교수도 해주시고 또 강의도 해주시고 또 각종 특강 때 제가 또 이제 돈 버는 거 잘 못하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우리 또 우리 이상영 교수님께 도와주셨는데 부동산 114에 계시다가 최근 한 2년 전인가 지금 이제 명지대 부동산학과를 이분도 저처럼 과를 만들면서 가셨습니다. 그래가지고 저 오늘 저희 대학원에 여러 번의 특강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셨습니다. 이상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.
아,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. 그 이태호 전문님이신데요. 아까 우리 이상일 교수님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그 저 이 서울연구원 그 가기 전부터 제가 민자유치 사업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요. 민자유치 저 우면 산출을 전에 영종도 공항 하는 거 보니까 민자유치 저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민자유치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 있어가 여쭤보니까 우리나라 민자유치 제도 처음 도입할 때부터 관여하신 이태호 그 당시에 회계사님이시죠. 그래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제 학교로 오면서 이 부동산 개발이나 부동산 투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, 이 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어렵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제가 신전이니까 우리 이태호 저 이 전문님께서 처음에는 아마 회계사 하시다가 이사시다가 상무시다가 전부 되신 지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. 3일 회계법인에서 부동산 분야, 뭐 개발 쪽 분야를 총괄하고 계시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희 대학원에 강의를 해주시고 또 겸임 교수를 해주시고 그런데 제가 제대로 좀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오늘 또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. 하여튼 이렇게라도 저희들의 감사의 표시를 이렇게 토론의 일거리로 시켜서 죄송합니다. 하여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, 저는 사실은